멸종된 따오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와 경남 창녕군이 따오기 야생 적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인공 부화 대신에 따오기 어미가 알을 품어 부화시키는 자연 부화도 시도합니다. 야생에서 번식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는데요.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오기 무리가 날갯짓을 하며 나뭇가지 위를 오갑니다. 야생과 비슷하게 만든 사육장에서 자연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따오기 복원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 부화를 시도합니다. 그동안은 따오기가 알을 낳으면 전문가들이 온도와 습도를 맞춰가며 인공 부화를 시켰습니다. 자연 부화는 따오기를 야생으로 돌려보내기에 앞서 자연에서 번식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합니다. 따오기 알 가운데 일부를 어미가 품어 부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오기는 알을 품은 지 28일 만에 부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번식의 본능을 일깨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 따오기들이 직접 새끼의 먹이를 먹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애들 학습을 하느냐 따라서 제대로 자연 부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창녕군은 올 상반기 안에 20마리를 먼저 우포늪 주변에 방사할 계획입니다. 적응이 확인되면 야생 방사를 늘려 자연에 자리 잡도록 할 예정입니다. 1970년대 말 국내에서 멸종한 따오기를 다시 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